보훈의 한 야산에서 돼지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보훈군은 돼지 사체에 전염병이 있는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보훈군 수안면의 한 야산입니다. 돼지 20여 마리의 사체가 포대에 담긴 채 버려져 있습니다. 사체 몇몇은 짐승들에 의해 심하게 훼손돼 있습니다. 인근 주민이 나무를 캐러 현장을 찾았다가 개들이 돼지 사체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신고했습니다. 땅 주인은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지인에게 사체를 받아놓고 4개월간이나 방치했습니다. 봄이 되면 밭을 비옥하게 만들기 위해 돼지 사체를 묻으려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동물이 자연사한 경우 반드시 소각 처리해야 하고 병으로 폐사한 경우에는 방역 당국의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구제역이 사라진 지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사체가 방치되면서 전염병까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돼지 사체에 대한 정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자연 폐사된 그 돼지 사체를 모아놓은 걸 받았다고는 하시는데 혹시 모를 가축 전염병의 위험성 유무 때문에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 검사 의뢰를 해서. 한편 보훈군은 돼지 사체를 무단투기한 농장주에게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